선민아. 첫 휴가 때 말이야, 여진이랑 만나기로 했었어.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진이가 약속 장소에 안 나오잖아. 그래서 여진이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말이야,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못 나오는 거였어. 여진이 아버지한테 죽지 않은 만큼 맞았다. 그래서 나랑 밤새도록 술 마셨잖아. 너랑 헤어져서 집에까지 걸어가다가 여길 지나가게 됐는데 밤 벚꽃이 정말 아름답더라.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. 맞은 게 아파서도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도 아니야. 그냥 벚꽃이 아름다워서 술김에 울었다. 벚꽃이 아름다워서 울었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용서가 될 것 같아서. 근데 지금도 울고 싶다. 벚꽃이 너무 아름다웠어. 그래, 울어라. 밤 벚꽃 정말 아름답다.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떻게 안 울고 베이겠냐. 여진아, 오늘은 난 계속 여진아. 어제 여진 씨도 함께 마셨어요? 함께 마시다가 여진이 먼저 갔어. 여진 씨 아무 말 안 해요? 나 때문에 몹시 불쾌하고 화났을 텐데. 왜 말을 하다 말아? 며칠 전에 여진 씨 만났어요. 돈 들고 왔대. 당신한테 비밀로 하고 부도 막는 데 쓰라고요. 그럼 당신이 빌렸다는 돈이 여진이 돈이야? 내가 그 여자 호의를 왜 받아? 그 여자가 당신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당신 감동받으라고? 받을 걸 그랬어요. 눈 질끈 감고 받을 걸 그랬다고. 잘했어. 안 받기 잘했어. 받았으면 부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. 부도로 막았겠지만 우리 둘 다 마음에 커다란 돌덩이 올려놓은 기분일 거야. 또한 내가 깨울게. 돈 거절하면서 심한 소리 됐어. 난 여진 씨가 당신 친구인 척하는 거 역겨워. 당신 두 사람 정말 친구야? 친구가 아니면 우리가 뭔데? 위선이라고 생각 안 해? 위선은 아니야. 친구밖에 할 게 없으니까 친구로 지내는 거야.
왜 전화를 안 받지? 아직도 한밤중인가?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상한 번호 가르쳐줬나? 안녕하세요, 장서영 씨. 아, 예, 뭐, 안녕하세요. 자기가 먼저 해놓고는 내 전화를 떼먹어. 이게 무슨 섹슈야. 정말 창피해 죽겠네. 뭐가 창피해? 로맨틱한 거지. 로맨틱? 얼어 죽겠다. 아, 자기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아?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. 서영아, 사랑해! 입에 침이나 마르고?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에 난 널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. 비극이다, 비극. 도진 씨가 날 사랑한다는데 난 왜 조금도 기쁘지가 않지? 아, 정말 이럴 거야. 도진 씨야말로 이러지 마. 자꾸 이러면 정말 정 떨어져. 아, 내 인생 책임져. 뭘 책임져? 내가 너한테 차인 거 알면 그때부터 내 주가는 떨어져. 그것뿐이냐? 니네 아버지가 레스토랑에 투자하시는 거 보류하재.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 신용도 떨어져. 그럼 내 인생 죽쓰는 거지. 네가 하루아침에 날 개털로 만들고 있어. 그 레스토랑 인수하자고 한 건 나야. 결혼 안 해도 같이 일할 수는 있어. 아버지한테 내가 말씀드릴게. 그리고 도진 씨 멋있어. 잘생기고. 주가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. 아, 넌 왜 나같이 멋있는 남자를 버리겠다는 거야? 아, 그러지 말고 네가 가져. 싫어. 가지기 싫은데 어떻게 가져. 서영아, 그럼 결혼을 연기하자. 네가 날 사랑하게 될 때까지.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내가 사랑하게 만들면 되잖아. 두고 봐. 시간 낭비야. 너하고 나하고 안 지 5년이다. 약혼 기간도 6개월이 넘었어. 아, 근데 그 정도 인신도 못 써? 별 억지를 다 쓰네. 그러다가 우리 두 사람한테 다른 사람